박종화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봐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레트로 각종화제입니다. 오늘 또 2023년 올해도 5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플레이엑스포. 오늘 행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요. 요번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셀러로 또 참가를 했거든요. 현장 모습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인터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하거든요. 벌써 설레네요. 아직 지금 그 입장객도 들어오기 전이어서 좀 한가하지만 완전 기대됩니다. 그럼 저는 이 현장 어떤지 잠깐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팔로미. 와, 여러분들 제가 완전 기대하는, 야 이거 세키로에 이은 후속작 아모드 코어거든요. 프롬소프트 완전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스가 되는데 아모드 코어, 야 루비컬의 위협,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와 여러분들, 그리고 레트로 장터에 맞춰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젤다의 전설 티얼드 오브 킹덤입니다. 와. 부스가 어마무시하네요. 와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저기 우리 링크의 모습과 젤다 히스토리, 젤다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연대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좋네요. 진짜 완전 사랑합니다. 젤다 최고. 야 젤다 해주실 거죠? 또 다음 걸 갈게요. 여러분들 닌텐도 부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대박이다. 여기 또 스플래툰 있고요. 닌텐도 스포츠. 빨리. 확실하게 닌텐도가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실감이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기도 체험해 보시고 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어떤 곳인지 같이 가보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반다이 남코 또 철권 8. 아니 발매일 언제 알려주는 거죠? What's done is done. 귀찮아. 그리고 원피스 오디세이 및 쭉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철권이 얼마나 기대가 큰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여기도 아주 후끈하네요. 지금은 사람 별로 없지만 이따가는 난리가 납니다. 여기 예.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 아크 시스템 워크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회사고 지금 정말 우리가 그 한글 안 된 게임을 한글화를 많이 해주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아크 시스템 워크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 열혈 삼국지 오탕모시대 다사이나 시사투와사오 구리다시 다치사가루 대기오 얍스케요.
の攻撃はステップで避けてすかさず反撃。그리고아샤오메이그리고아저던파이런아주대작들이많고요정말한글을안해주는그런로맨싱사가나이런게임들도다한글을해주고있어서제가너무정말로감사를드리고싶은그런앞으로도무궁무진한그런발전이있길바랍니다네아크시스템웍스화이팅또여기장터에서아니나만셀러라는게아니야지금여기아유튜버인데셀러가있어여기블랙애플님작년에인터뷰보셨죠여기또유튜버블랙애플님입니다와잠깐인터뷰좀할게요아니뭐하시는거예요여기서아여기장터셀러로처음나왔습니다저도셀러인데이게많이어려우세요아처음해보니까조금어려운것같아요아그래요많이파셨어요뭐한 50% 정도는판것같습니다와 50% 엄청많이파셨는데근데이제더이상집에물건이없어요아그래요네다음에는못나올것같아요아니그러니까벌써작년에인터뷰하고1년되셨는데네맞아요요새또유튜브저도잘보고있습니다진짜네아저도잘보고있습니다영상올리시는거많이힘들지않으십니까아많이힘듭니다진짜근데하지마세요유튜브원래유튜버의길이그렇습니다 그래도항상전재밌게보고있고요네오늘또이렇게레트로장터레트로를좋아하신분들이많이오셨는데오늘또오신분들한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장터에오신분들너무너무많이오셔가지고정신이하나도없었는데잘구경들하고가셨으면좋겠습니다레트로이게문화가조금더많은사람들에게좀많이밝혀졌으면좋겠습니다아근데여기현세대기도엄청많으시네요네제가하지도않고맨날사다보니까네이렇게많이쌓이게됐습니다아하여튼남은시간완판하시고요네감사합니다자네레트로각종화제블랙애플파이팅, 파이팅네완판하세요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반가우신분우리레트롤링때도셀러오시고오늘도셀러나오신엄지왕이라고합니다아오늘또이렇게장난감어마무시하게갖고오셨는데많이 하셨어요아예기텍스는행사도크고사람들도많이오니까병동이랑뭐그런것도빠지지는않지만여기가조금더좋았습니다그래도뭐아주그냥장난감들이어마무시하네요오늘이아이템은저피크닉가방이랑아그한번보여줄수있어요사람들이다우아만하고아뭐원래그랬습니다우아만하고안사는거야이게뭐냐아니야여러분들야이게뭡니까 피크닉우유많이먹어보셨죠와대박이다우리밥아저씨안녕하십니까준비되셨죠생각보다훨씬쉽죠
참 쉽죠? 네. 전혀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안 사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거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아직 레트로는 아직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피규어가 꽤 좋은데, 야, 독수리 형제, 저거 옛날에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그 2 나갔을 때 준우승했을 때 뭐 탔던 건데 카다로그가 들어있어서 저는 양심적으로 카다로그가 필요 없으신 분은 인터넷이 훨씬 쌉니다. 어떻게 노래 한번 불러주십니까?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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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영재. 역시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희 그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지금 뭐 다 콜라보로, 요즘에 콜라보로 해서 저 서로 윈윈 게임도 LP도 피규어도 다 서로 협업 많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좋은 아이템들로 많이 행사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반발하시고요. 네. 레트로 포에버! 또 그래도 오늘 제가 셀로 하면서 여기 이웃주민 만나 뵀는데, 아, 오늘 엄청 많이 없던 물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장터 여기 킨텍스는 처음 셀러로 처음인데. 그럼 어떻게 닉네임 얘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운찬 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뭐 이게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예. 다른 건 말고 여기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거를 여기서 봤어 내가. 이 X68000인데 아니 이걸 여기 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이 X68000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파로디우스다 이거. 아, 나도 없는 건데? 아, 여러분들 근데 여기 레트로 장터 오시면은 야, 이렇게 보기 힘든 X68000도 구동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운장군이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예, 예. 어, 저희 그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레트로는 이거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레트로는 추억이다. 추억이다? 파로디우스의 추억이십니까? 네, 그 지금 옆에 보시는 이거 미디도. 네. 미디 음악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네. 했던 게 추억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네,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레트로 포에버.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우리 레트로 장터 우리 운영진. 네, 또 고생해 주신 우리 성함이? 네, 저는 아벨 혹은 초련이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아, 유명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네. 네네. 아, 그래도. 네. 인형 만드시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피규어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레트로 게임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네. 콜렉션들도 판매하고 싶어서 셀러로도 참가했고 스텝으로도 지원해서 이렇게. 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진짜 근데 이게 이틀 동안. 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물건을 파는 입장 되게 힘든데. 네. 자, 안 힘드셨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오늘 너무 마무리까지 또. 네. 고생하신 모습 보고 저도 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본인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피규어 작가이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이고요. 또 초련이란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중고 물건들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판매하려고 이렇게 참가도 했고. 아, 예술 아트 작가 아니십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열심히 해야죠. 일단 여러분 여기 이미지 딱 띄워드리는데 독창적이십니다. 아, 아닙니다. 네. 뭐랄까 레트로 게임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뭐랄까 이 씬이 좀 많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형님인가 동생분인가 쌍둥이. 네, 제가 쌍둥이 아니세요? 제가 동생이고 여러분들. 예, 아, 예, 여기 오셨다. 여러분 분신술. 네. 와. 네, 네, 여기 있어요? 어느 분이 형이십니까? 얘가 형. 자, 여기가 형님이고 여기가 동생분인데. 아, 자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소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규어 조형 작가고요. 예, 레트로 게임 장터에 계속 참여하면서 피규어도 홍보하고 물건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분 다 저기 그 피규어 하시는 거구나. 네, 그쵸. 네. 그럼, 와, 근데 잘생기셨어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이제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이 채널이다 보니까. 예. 우리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한 말씀. 글쎄요, 뭐 할 말이 또 있을까요? 그냥
레트로 게임 포에버 파이팅. 예, 뭐 제가 만든 피규어 좀 많이 사주세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피규어 좀 많이 사달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가게 열어가지고 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레트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단한 인플루언서 우리 레트로 책임지시는 우리 꿀단 직원이 또 만나 뵀는데요. 오늘 이틀 동안 계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아 뭐 피곤하죠 지금은. 그래 하지만 뭐 또 재밌으니까요 뭐. 이틀 동안 소감이 어떠세요? 이틀 동안 지금 뭐 오늘 퀴즈쇼도 하고 어저께도 또 행사 막 하시다 보니까 많이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아, 일단은 어제는 정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좀 네. 정신이 없었고요. 어제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제 행사는 없어서 다행히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즐기거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퀴즈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퀴즈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나온 것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사인회도 네. 뭐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좀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간만에 하는 퀴즈쇼라 저는 되게 설레기도 했고 되게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래도 꿀단 직원님이 책 내신 거 꿀단 직원님의 게임 대백과 맞죠? 레트로 게임 대백과. 아 레트로 게임 대백과 죄송합니다. 네. 꿀단 직원님의 레트로 게임 대백과 책 진짜 알차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도 부탁드리고요. 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내년에도 또 뵐 거죠? 그럼요. 저는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 레트로 장터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참여하니까요. 그 가게 나중에 오픈 완전히 하시면 네네. 제가 서울 올라올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 해가지고 오늘 또 인터뷰 참여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네,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각종화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레트로 각종화제 꿀단지검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이 플레이엑스포의 하이라이트도 운영진 분을 안 만날 수가 없죠, 우리 검토님. 아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동안? 네, 잘 지냈어요. 어제 오늘 또 너무 봉사하시나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다 돼가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즐겨주셔가지고 힘들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니까 진짜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두절미하게 네. 우리 그 레트로 좋아하시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각종화제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레트로 포에버 파이팅. 오락실함 누구십니까? 우리 콜렉터보다 플레이어로인지 여기 행사하셨는데 네. 이틀 동안 아직 안 힘드셨어요? 나 아까 졸았어. 여기 숨어가지고 졸았어요. 아, 근데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진 못하시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놀 수 있는 이런 행사라 예, 같이 놀아야죠 이런데. 아, 이틀 동안 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분들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도 너무 재밌었고 뭐 올해도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계속 이런 행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기대해 주세요. 레트로 영원하라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트랑도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또 운영진이시고 조합동 우리 이계라우님
어제 오늘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이 뭐 다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몸은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생각 좀 들고요. 아, 근데 너무 진짜 힘들고 지치는데 어떻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아니 저는 옛날부터 네. 게임을 이제 어려서부터 했지만 네. 교육 쪽 일이나 아니면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즐기던 그 추억이 그렇죠. 공유가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좀 화합하고 즐거운 강 대 강의 대치가 아니라 네.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거를 하나씩은 좀 실천하고 네. 또 추억을 좀 공유해보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화합하면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 마지막으로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는데 짧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이틀 동안 총평하고요. 네네. 저희 이제 그 보시는 레트로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아 저도 사실 좀 댓글 쓰긴 좀 부끄러워서 네. 댓글은 뭐 안 달거나 대화는 잘 안 하는데 각종 그 아재님 그 방송 자주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특히 각종 아재님이 그 레트로 게임 이제 초보 레트로 네. 게이머들을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좀 보기 아, 제가 뭐라고요? 아유 보기 좋았고요. 네. 그 특히 이렇게 레트로 장터도 나와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해주시니까 저희는 좀 천금 만마를 얻은 것 같고 아유, 늘 열심히 하죠. 늘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 저기 이제 새로 또 가게를 오픈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 네 거기도 좀 찾아뵙고 저희도 좀 후원할 수 있는 거 하고 아. 같이 즐겁게 레트로 게임 세상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6월달에 시간 네네. 되시면은 어째 매장에서 그 실시간으로 또 우리 구독자분 아, 라이브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네. 오케이 하시는 아, 겁니까? 그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각종 화제 파이팅. 감사합니다. 인터뷰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틀 동안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셀러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건 팔다가 나와가지고 영상도 찍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요. 자, 저는 내년에 2024년에 플레이엑스포 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트로 포에버.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꽃피던 시절이 담긴 친구와 함께 달려갔었던 꿈 같던 그 추억들을 한데 모아 희망찬 꿈나라에서 모두의 추억을 같이 나눠 어서와 여긴 레트로 장터 바쁘게 살아왔었지 숨가삐 달려왔었지 각박한 삶 속에 멈춰져 있던 추억을 다시 꺼내봐 너무나 그리웠었지 잊혀진 추억들이 다 같이 레트로 월드로 모여봐 떠나자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되찾길 바랄게요. 누군가에겐 그저 낡은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추억이 되지요. 어서 오세요. 만남이 가득한 레트로 장터에 바쁘게 살아왔었지 숨가삐 달려왔었지 꽃피던 시절이 담긴 친구와 함께 다
각종화제의 시간은 거꾸로 한다. 봐주실 거죠?